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플러스의 CMO를 맡고 있는 오하람입니다. 저희 아날로그 플러스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의 가치를 더하는 기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런 헬멧이나 기타 다른 제품들의 디지털적인 것들을 더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크랭크라는 브랜드를 저희는 런칭을 했고요. 크랭크에서는 자전거 헬멧, 오토바이 헬멧, 그리고 스키 헬멧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헬멧들을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런칭되었던 제품은 크랭크 스키 알파라고 해서 스키 헬멧에 적용된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헬멧이 가장 먼저 런칭되었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만으로도 통화나 음악, 간단한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서 스키를 탈때 장갑을 벗지 않고도 편안하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현재 음성을 활용한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이나 AI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2, 3년 뒤에는 HUD라는 바이저를 활용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가 많아지면서 안전모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시겠다시피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때도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헬멧들이 계속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자전거 헬멧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헬머 벨로체를 시작으로 아티카, 그리고 올해 또 제네티카 아크라는 다양한 헬멧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고글이라던가 기타 다른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면서 단순히 헬멧 브랜드가 아닌 종합적인 스포츠 브랜드, 그리고 IT와 결합된 스포츠 IT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판교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변에 다른 스타트업을 만나기 좋은 생태계에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막히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이럴 때 각각의 계시는 운영 지원 기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여쭤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매칭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개발이 막혔을 때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판교의 주변에 젊은 친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층을 조사하는 데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